안녕하세요. 박지아 강사입니다. 오늘은 강의하는 토요일입니다. 화순으로 날아왔고요. 화순군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아버지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즐겁게 열강질강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그때대로 그때그때 이제 기분에 따라서 훈육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미리 규칙을 아이와 함께 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 갔다 오면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서 손발을 씻고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아주 소소한 것들부터,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할 때는 그 전에 너가 해야 될 일을 이걸 하고 해야 된다. 이런 아주 중인 것까지 세세한 규칙이 있어야 아이들이 그 규칙에 따라 행동을 하는데, 그게 없으면 오늘은 아빠 기분 싹 한번 보고 기분 좋으면 아빠 나 이거 할게. 뭐 이렇게 된다거나 아빠 기분 나쁘면 또안 해요. 애들이 물질적인 보상을 딱 해주는 순간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아, 내가 이걸 받으려고 이렇게 참은 거구나. 그래가지고 다음번에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이번에는 뭐 사줄 거야? 이렇게 나와요. 안 사주면 안 하지. 이렇게 본인에게 뭔가 물질적인 보상이 없으면 이제 할 당위성을 못 찾게 돼요. 스마트폰 만지려다가 이렇게 놓는 거 아빠가 봤어. 아빠 정말 감동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노력, 과정, 끈기, 인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셔야, 말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싸워요, 애들이랑. 우리 찬선의 집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적 있죠. 네. 왜냐면 우리가 맨날, 항상, 늘, 언제나 이런 말을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어떤 생각 하냐면, 참 멀리까지 또 나갑니다, 생각이. 얘가 이렇게 맨날 두고 다니다가 뭐 이런 거 더러 다 일어나지 않는 일들까지 막 고민을 해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막, 너 그럴 줄 알았다 막 하면서, 너 맨날 그렇게 놓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말들을 쏟아내요. 엄마가, 아빠가 미리 챙기라고 했어? 안 했어? 네 물건 하나를 못 챙겨? 너 이러는 거몇 번째야?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네가 그렇지 뭐. 뭐 네가 1학년이야? 막 하면서 이 행동 하나 때문에 비난, 죄책감, 막 추궁, 부정 편향, 막 비아냥 이런 걸다 듣게 돼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더라고요. 반성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솔직히 하시죠? 이런 말들을 우리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러면 엄청나게 상처를 받아요. 왜냐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나 오늘 숙제 요거 하나 놓고 간것 같은데 이런 말을 내가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자, 다음 우리 겸이 아버님. 나는 교회에게 존중과 공감과 이해를 주는 아빠가 되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자, 다음 우리 서현이 아버님. 저는 세현이를 배려하고 인정하며 존중해주는 아빠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오늘 와주신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10배, 100배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응원하는, 저는 한국감성소통연구소의 박지아 강사였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